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지속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정원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70기에 수고한 우리 모든 팀멤버들과 또 무더위에도 은혜 받느라고 했은 우리 캔디데이트 한분한분 뉴페스카도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그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간에 있었던 그 크레시아스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동을 주셨는데 특별히 정말 늦은 시간에 우리 이제 총무단들은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신다 그랬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총무단에게 누가 없는데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 그 넓은 잔디밭을 총무들이 무전기를 하나씩 들고 연락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더운 40도의 날씨에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총무단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면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또 뒤에서 율동하는 그 우리 자매의 아기를 봐주기 위해서 또 키보드 치는 우리 자매의 아기를 봐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이 셋을 데리고 가서 정말 일곱 여덟 명의 아이를 보면서 한 번도 식당에 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로열룸에 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무더위에 고생한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고 감찰하시면서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구석구석 정말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깐 기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세상에 내려왔을 때에 사단마귀가 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신이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큰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분초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한순간 1분 2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린 지난 주간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해서 크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져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더 충만히 채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전할 것을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전에 급히 말씀을 정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 생활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사랑의 불꽃잔치가 끝나고 나서 한 자매가 너무나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자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매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뿅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막 내가 여기 있다 막 이럴 걸 기대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는 속은 것 같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모두는 3박 4일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간증자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대로 실천하는 팀멤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박 4일 동안 하나님을 듣고 만났다 할지라도 그분은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셔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경 말씀 안에다 다 담아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또한 말씀을 배움으로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며 더욱 온전해질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루에 석장씩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면 1년에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음으로 그분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막 기뻐해. 기뻐하면서 너무 기뻐. 그래서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고 막 아기만 보면서 까꿍까꿍하면서 막 좋아만 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말씀을 읽지도 배우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뉴페스카도르들은 반드시 성경 공부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매일 하루 석장씩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정말 행함이,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을 지금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더욱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밥을 많이 먹었어. 우리 TD 끝나고 이렇게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다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많이 먹었어. 근데 밥을 많이 먹었는데 숨을 쉬지 않아. 그럼 아무리 밥 많이 먹어도 곧 죽을 거예요. 그죠? 숨 쉬지 않으면. 죽은 사람에게는요, 수많은 성경의 축복이, 그 약속들이 아무런 감동으로도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들이 더욱 확신되어지고 또한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냥 순종하면서 매일 그냥 기도할 뿐인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친히 다 행하시고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왜 성경에 하나님 선하시다고 기록하셨습니까? 자신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그것을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의지를 드려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에 비로소 그 상황이 선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감사해라 해서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들,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겼어. 그 속상함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상황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어요. 속상하다고 생각할 때 그냥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경이 약속한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오셔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감사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셨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게 되고 나는 기도하다가 말고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나도 모르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붉은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기도하는 자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자신의 공장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눈앞에 공장이 그냥 확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자기의 모든 것이 지금 불타고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전봇대를 붙잡고 막 통곡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 이 불이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새로운 기계를 들여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여놓을 엄두가 나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낡은 공장을 다시 리모델링할 그런 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사업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보험금이 지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이 회사를 리모델링해야 하는 것도 또 최신 기계를 들여놓아야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공장에 불이 났을 때 그 장로님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아, 얘가 말씀대로 행하는구나 영광 받으시고 친히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저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 장로님을 보험회사를 통해서 축복하시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일들을 우리 앞에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정말 그 찬양이 너무나 저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행해야 될 네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영광받으시고 우리를 한 단계 높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그냥 범사에 인정할 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예비하신 다음 길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다른 길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TD 때, TD 시작하기 전날 김태규 목사님 모시고 TD 산장을 향해서 가는데 제 자동차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선 맥도날드까지 가면 거기 주차하기가 좋고 여기 태운 사람들도 무더위에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고기까지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맥도날드까지 이제 산장 근처 맥도날드까지 운전을 해서 갔고 그 다음에 전혀 차가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불평하며 내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며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디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뭐 하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기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믿음으로 결정할 때 그 다음에 놀랍게도 우리는 다음 나아가야 될 단계가 보이면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선 맥도날드 주차장에 그냥 차를 세워놓고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 하나님 하셨죠? 뭐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TD가 끝난 후에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들을 동원해서 산장에 올라가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TD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차가 그 많은 차들 중에 제 차가 고장난 것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지체의 차가 그렇게 됐다면 그 지체가 3박 4일 내내 뭐 했겠어요?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도대체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 것이며 이제 나는 집에는 어떻게 가며 견인차는 어디서 부를 것이며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은혜도 못 받고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힘든 시간을 헛되게 3박 4일을 하나님이 지도해 하시는 그 앞길을 바라보지 못한 채 정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 산장에서도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그냥 허성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심플하게 하나님 전능자시니까 그냥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열어놓으신 다음 길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 말려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려들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돌덩어리 하나 가져다 놓고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은 너희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뚫어지게 다 알고 있어.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갔는데 참새가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정말 몇 성팀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TD가 끝나고 지금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의 은혜는 3일이면 소멸됩니다. 혹이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 팀멤버들 중에서 말씀도 안 읽고 이틀 동안 기도도 땡땡이 치고 그랬던 지체들은 이번에 우리 테이블 이름 하나 기억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생활 놓치면요. 감사생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요. 하루아침에 그냥 잃어버리게 돼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단은 호시탕탕 은혜받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성전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사단은 숨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로 무장할 때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할 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 또한 말씀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로 가능합니다. 어떤 철없는 아들이 실화입니다. 아까 그 공장에 불난 것도 싫어하고 지금 이 말씀도 싫어해요. 어떤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스포츠카를 사줄 능력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한 가지를 너도 들어주기를 부탁한다. 그러면 그 후에 너에게 약속대로 차를 사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한 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 당연하다. 너는 누려야 된다. 난 부자니까. 그러나 내가 네가 너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어떤 것도 네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도록 하거라. 그 후에 너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아들은 방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그냥 방바닥에다 내 동댕이를 쳐버렸어요. 그까지 스포츠카 안 타면 그만이지. 고리타분하게 이런 성경 따위나 읽으면서 내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어.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은 문득 살아계실 때에 그토록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셨지만 읽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살아생전에는 불순종한 자식이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소원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한 구석에 오랫동안 처박혀있던 아버지가 주셨던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책의 자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흰 봉투였습니다. 무엇인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한 장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바로 순종해서 성경책을 열었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스포츠카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저는 오늘 여러분들 네 가지 권면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을 때에 겸손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숨어있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리는 자녀다운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가 지속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한번 우리 시선 찬양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으로부터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일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협하고 너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작은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정말 나로부터 내 환경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한번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눈을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다 눈 감겠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에 올인하는 삶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 사단이 틈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할 때 사단은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놈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사단은 만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내가 나의 말씀 생활이 무너졌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생활이 무너졌었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무너졌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십시오. 이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하나님 새 힘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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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절 70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이제 그 은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도 성경을 펴지 않는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들을 캐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음을 하루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결단코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약속하신 주님 이제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때로 감사할 수 없는 몸부림치는 환경 가운데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놀라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원망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결단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뉴페스가도로 될 수 있도록 수고한 팀멤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